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는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3월 1일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조리의 봉일천리 3.1운동 기념비에서 참배를 엄숙히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배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국장급 간부공무원, 신옥자 광복회 파주시 지회장, 조리읍 사회단체장 등 20여 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및 헌화, 분향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예방을 위해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을 대신한 행사로 독립 유공자 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최종환 시장은 해마다 실시한 3.1절 기념식이 취소돼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겨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3.1절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지금의 어려움을 46만 시민과 함께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